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4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도 어느덧 마무리돼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목요일은 사실 굉장히 피곤한 날 중 하루인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미리 바랄게요. 자, 코인360 페이지입니다. 여전히 상승세 유지되는 시장 짙은 녹색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다른 상위권 시총의 코인들이 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비트코인 캐시가 43%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고무적인 상승세고요. 라이트코인 26%, 이오스 19% 상승하는 등 오늘 시장 분위기도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도지코인도 2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 5,192달러로요. 8% 24시간 기준으로 급등을 해주면서 자, 제가 방송을 하면서 4,200달러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무색하게 거의 가격이 1,000달러 급증한 모습이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정확한 시장 가치 확인해 보시면요. 시장 가치도 이에 화답해 1826억 달러로 400억 달러 가까이를 며칠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50.5%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점유율입니다. 그래프 굉장히 곧게 위로 뻗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7거래일 차트 보시면요. 박스권에서 거래되다가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5,231선에서 유지됩니다. 10위권 내 코인 중 바이낸스 코인만 소폭 조정받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10위권 바깥으로 넘어가 보면요. 역시 분위기 좋죠? 10%대 상승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상승세 속에서 테조스는 6%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봐도 오늘 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코인보다는 오르고 있는 코인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자, 오늘 장의 위너는 100위권 안에서 살펴봤을 때는 40% 넘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네요. 오늘 비트코인 캐시가 100위권 내 코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들은 거래량 어떻게 늘려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요. 조금 거래량 상승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24시간 기준으로 거래량 늘려가고 있습니다. OKEX 1위, 바이낸스 2위, 디지피닉스가 3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0위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빗썸으로 가볼게요. 최근 해킹 사고로 좀 구설에 오르고 있는 빗썸입니다. 어제는 세타 관련된 뉴스가 또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이틀 전에 그러니까 화요일 밤에 공지사항이 나와서 일단은 모든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사를 진행 중이고 기사 및 경찰에게 직접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기에 암호화폐 입출금 임시 중단을 통한 자산의 확정이 필요하다 라는 공지사항이 나왔어요. 네, 입금 중단 그리고 신규 상장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는 진행된다. 농협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번호를 통한 원화 입출금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서 빨리 이런 시장 1위에 우리나라를 리딩하는 거래소로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거래소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가격 확인해 볼게요. 비트코인 9%, 이더리움 9%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빗썸에서도 강세인데요. 비트코인 SV도 18% 오릅니다. 어거가요. 124%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자, 어제
세타 퓨얼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3.87% 오르고 있습니다. 세타 토큰도 루프린 95%, 또 트루체인 51%, 레이든 네트워크 토큰 70% 상승하는 등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업비트에서는 거래량 제일 많고요. 거래 상승률도 32%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리는 종목 찾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 오르는 장세 속에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들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코스모코인, 크로스톨코인 조정받고 있고 세타퓨얼도 조정받고 있어요.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도 조정 속에서 거래가 됩니다. 비트코인이 $5,000를 넘었습니다. 이 벽 돌파가 가능했던 이유를 블록미디어에서 짚어봤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한 투자자가 대규모 매수 주문을 낸 것이 컴퓨터가 주도하는 트레이딩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가들의 견해를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우절 장난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규모 매수 주문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억 달러 규모의 선물 단기 계약 청산이 비트코인의 랠리를 촉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데스크는요. 비트코인 채굴 보상 반감도 이유로 지목을 했습니다. 기술적 요인들도 지목을 했고요. 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움직임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가 됐다. 기술적 차트를 통한 예측이 나올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채굴 보상 반감기 다가오는 것, 또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정확한 원인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 시원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 강세를 보이면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관리하는 펀드 자산 가치는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10억 달러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넘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스 레이팅스 컨텐츠를 독점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와이스 레이팅스의 주간 컬럼에 따르면 스몰캡 크립토 지수가 두 달 만에 3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와이스 레이팅스가 직접 크립토 인덱스를 선보였는데 두 달 전 2994에 거래가 됐는데 오늘 아침 160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스몰캡 크립토 인덱스는 70개 정도의 암호화폐들로 구성되는 아주 큰 바스켓이고 와이스의 평가를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어느 것도 그 전체 지수에서 4% 이상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격 하락과 개선된 펀더멘털의 결합이 최악의 암호화폐를 피하고 최선의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122개 암호화폐를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7개의 서로 다른 암호화폐 가격 지수를 제공하기도 한다 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Smallcap Crypto Index입니다. 지금도 9% 상승 중입니다. SEC 소식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SEC가 처음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서한에 No Action Letter를 보냈습니다. No Action Letter라는 것은 특정한 주체가 미리 우리에게 규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해주는 의견서인데요. 이 의견서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턴키젯이라는 회사가 자, 우리가 TKJ라는 토큰을 팔 건데 규제를 할 건가 물었더니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논조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담당한 변호사가 제임스 프레스컷 커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답변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50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SEC 담당자와 했다. 아주 긴 시간이었지만 리워딩 성과가 있었다. 처음은 편지를 보낸 게 2018년 작년 5월이라고 하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기다려서 받아낸 그런 답변인 거죠.
그러면서 SEC가 SEC와 직접 소통을 하려면요, 직접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턴키젯이라는 회사는 아주 잘 규제가 됐고, 그리고 돈을 먼저 넣기 전에 SEC하고 먼저 상의를 시작했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우리가 이런 노액션 레터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에겐 큰 힘이 될 거다. 이 회사가 왜 토큰을 발행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뱅킹아워, 금융기관들은 아시다시피 문을 일찍 닫잖아요. 주말에도 거래하지 않고요. 그런 불편함, 확장성을 위해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KJ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막 새로 개발하는 절차는 취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네, 덧붙였고요. 이 노액션 레터가 시장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좀 명백한 규제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이 SEC가 무언가 가이드를 줬다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시장에 고무적인 뉴스였고요. 그리고 SEC 스태프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한 발행한 하루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이게 SEC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못하고요. 또 규제의 틀이 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문서가 나와주면서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쪽에 검토를 좀 해줬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요. 대부분 이 호의 테스트라는 게 증권성 테스트거든요. 증권성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주로 이뤄졌고 그리고요. 이 증권이려면 굉장히 이성적인 기대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부터 오는 파생되는 그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기준에 따르면 약간 모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투자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많은 ICO들이 현재 있는 상태지만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탈중앙화된 그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증권법에서는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온 게 피너브인데요. 피너브는 SEC가 컨설팅을 돕기 위해 만든 독립적인 TF 부서 같은 느낌의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담당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도 힘들고 한 상황이니까요. 엘론 머스크하고 도지코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만우절이었잖아요. 그래서 3개의 트윗이 올라갑니다. 먼저 엘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 지배할 것이다. 도지코인이 가장 내가 좋아하는 암호화폐다. 쿨하다. 굉장히 좋다. It's pretty cool.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지코인이 만우절날 우리가 CEO를 모신다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엘론 머스크가 54%의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했는데요. 자, 이런 세 가지 트윗이 나온 뒤에 도지코인이 상승세를 더 키웠다라는 보도가 바로 비트코인 리스트를 통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3 트윗, 1 빅 펌프 세 개의 트윗으로 큰 상승을 기록한 도지코인입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리포트에 따르면 아주 많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커런시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BIS로부터 나온 리포트를 인용을 하면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 측에서는 40개, 40개 중앙은행들이 지금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보고서인데요. 14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살펴보려고 했던 세타 관련된 빗썸의 사고 뉴스 살펴볼게요. 자, 제가 미리 창을 띄워놓진 않았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좀 외신 위주로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런 국내 뉴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타의 메인넷이 진행되는 동안 빗썸의 컨트랙트 지갑에 보관돼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세타 토큰이 재단 측과 협의로 정상 수합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전에 나온 뉴스는 일단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다였거든요. 그런데 후속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지난달에 메인넷 런칭하면서 토큰 수합을 진행했던 건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때 빗썸의 컨트랙트 지갑에 보관된 세타 토큰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가 존재하지 않아서 수합 대상에 제외됐고 세타 코인 300만 개, 세타 퓨엘 1,500만 개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화로 약 6억 원 상당의 토큰 가치가 사라진 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미수합된 토큰들은 향후 코인으로 수합될 전망이지만 유실 논란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nvesting.com으로 옮겨봤어요. 비트코인 옵션 거래소 선물, 4월 선물 5,290선. 9.8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는 5,260선 0.75%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오랜만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격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들 점검해 나가도록 하죠. 자, 어제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에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제가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문정원 기자가 써놓은 정리된 기사가 있거든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